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67년 정미생 양띠의 이달 4월달 운을 한번 쫙 살펴봅시다. 자, 이달에는 일단 그 윤이월이 이제 3월 22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윤이월은 보리풍년이 든다. 요런 이제 속설이 있어요. 옛날에는 보리풍년이 들면 배굶는 사람이 없어. 일반인은 보통 뭐 쌀밥이 아니고 쌀밥은 양반들만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보리밥 먹었으니까 그거라도 배불리 먹으면 이거거든. 보리 흉년이 들면 정말 굶어 죽는 거야. 보리고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에. 응? 자, 그래서 보리풍년이 든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는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고 풍요로운 그 상승의 기운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 굿, 좋은 달이다 이겁니다. 자, 그간에 이제 쭉 보니까 어디 보자. 그간에 굉장히 그 어렵게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놨는데 그것이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그래. 꽃망울을 딱 터뜨리면 꽃이 쫙 피겠지. 얼마나 좋아.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아름다운 꽃들도 서로 시기 질투를 한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 방해를 해갖고 조금 안 좋은 것이 자꾸 걸쩍거릴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명심을 해야 돼요. 응? 이게 이제 시비구설수에 이제 무언가 잘 나가다 중간에 누가 이제 방해를 해서 이제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는 누군가 옆에 내 동지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옆에 서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겠죠. 특히 이 달에 이제 말띠 사람이 누가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꽉 잡아. 그냥 어디 못 가게 꽉 잡아 내 옆에 앉혀. 그리고 내 주머니에 넣고 댕겨. 그럼 나는 이 정말 파워맨이 되는 거야. 파워맨, 슈퍼맨.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말띠 사람이 있으면 좀 잡아라. 그리고 이제 동방의 일이나 사람한테는 조금 내가 친화력 있게 이렇게 잘 사교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인데, 그 사람이 왜 나를 돕지 않는 것까진 좋지만은 내 방해물, 내 그 적이 될 수 있거든. 그것이 바로 동방이다. 당신한테는 이것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돈 문제, 문서가 이제 조금 이달에 조금 이제 나를 좀 괴롭히기는 하네. 이것이 이제 뭐 부동산은 돈이고 돈은 또 사인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문제가 혹시나 있을 때 두 발, 세 발 뒤로 많이 물러서 굉장히 자세하게, 자, 이게 지금 A4 용지 아니야. 이런 거 한 서너 장 계속 이럴까 저럴까 좋은 면 나쁜 면을 계속 써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굉장히 상승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럴 땐 또 배짱도 필요해. 소심하면 안 돼요. 소심하면 이 양띠 사람들이 대부분 그 현실주의자거든. 자기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즉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것을 좀 이달에는 특히 더 했으면 좋겠어. 현실주의자는 지금 현실일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으니까 요거 제 말 조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카드의 세계로 넘어가서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이 카드에 좋은 전기가 나려면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카드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아유, 여기 숨어있는 이 거북이 아저씨, 이렇게 여기는 여기 숨어있는 이번엔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로 이 아재들, 거북이 아재들. 자, 어디 봅시다. 자,
이 거북이 아재는 뭔, 어휴, 답답하다네. 이 사자는 사방이 맥힌 벽 속에 팔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 왜 회사 같으면 이런 거 있죠? 전무 라인이냐, 상무 라인이냐, 아니면 저 위에 대표이사 라인이냐. 이게 라인 있잖아요. 이 조직 속에 이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그 괴로운 거거든. 좋을 땐 좋지만은 내 상투가 시원찮으면 나 아주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답답함이 있겠다. 어디를 선택할까?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예롭네. 이 고짜야. 고짜는 왜 내가 예롭느냐 하면 요걸 봅시다. 지금 요렇게 이제 됐는데 요건 뭔지 하면 요건 아들 자자고 요건 오이 과자예요. 이게 오이, 오이. 이 아들 자자는 11월, 음력 11월 동짓달을 얘기합니다. 아주 추운 달. 그리고 이 오이는 원래 우리가 6월에 오이지단 거죠. 그리고 여름 한철이 살짝 오이가 이 참 가장 중요한 저게 요즘엔 뭐 하우스 오이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그렇다 이겁니다. 자, 6월에 나는 오이가 동짓달에 있다. 저기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러시아나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있는 거가 똑같은 거야. 얼마나 추워. 그리고 자기는 왕따야. 얼마나 예로워. 누구 말대로 부풍한 설 몰아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예로운 자다 이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떤 카드냐. 아유, 신자네. 이 매월신자가 이게 매월신자인데 매월신자는 이게 61세 한갑 노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착각이 굉장히 심하고 고집이 세.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시다. 우리 중국에 옛날에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서 은나라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들어오는데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왕. 주왕의 애첩이 누구냐면 달기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야. 둘이서 주왕이 달기한테 미쳐갖고 별 해가 망측한 짓을 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 다 떠나가고 결국 은나라를 말아먹어. 무슨 얘기냐. 이 은나라의 주왕의 이름이 바로 이 신이다. 옛날에는 이름도 있고 자도 있고 호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신이 그 이름이야. 그럼 주왕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굉장히 지나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니까 애첩한테 놀아나겠지? 그래서 그 나라를 말아먹는 달기가 우리 이제 경국지색이라 그러죠. 경국지색. 차, 그 아름다운 여자 한 나라를 말아먹는 거거든. 응? 나라가 기운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런데 어디를 한번 이제 한 번 더 카드를 여기서 한번 보탬을 해봅시다. 요 놈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뽑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 뽑아주자. 아유, 우리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얘기를 하실 거야? 어유, 이건 말 한 장 안 짜야. 말 한 장 안 짜는 왜 우리가 말을 타고 멀리 가려면은 말 한 장 없이는 멀리 가기가 힘들겠죠. 말 한 장을 얹어야 거기서 편하게 가겠죠. 즉 무언가 편안함, 무언가 변화. 말만 갖고 하면 안 되니까 말 한 장을 얹어 갖고 한다 이거지. 이 편안함, 편안함을 조금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편안함 뒤에 뭐가 있냐면 요게 개혁한다는 혁자야. 요게 싸운다는 거거든. 개혁과 변화는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편안할 안자. 편안하게 변화하는 데 대한 그런 갈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구하는 마음이. 자, 여기서 한 장 더. 여기서 한번 뽑아봅시다. 이 자는 무슨 자인 거? 어디 봅시다. 아유, 재앙할 때 재자네. 재앙. 재앙할 때 재자인데. 자, 우리 지금 전체를 한번 봅시다. 답답함 속에 굉장히 지금 고독하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일 바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에 너무 미치면 안 돼. 분명히 사랑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미쳐버리면
맛이 간다. 자, 이럴 때 답답하고 괴롭고 사랑에 미쳐 있는데 그 외에 다시 변화해 갖고 더 안정된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요것은 뭐냐, 요거. 재앙. 재앙은 음과 양인데 불. 불 위에 물이 빡 덮친 거야. 불 위에 물이 딱 겹쳤어. 그래서 재앙이야. 즉, 물은 여자고 불은 남자야. 무슨 얘기냐, 여기서. 결론의 얘기야. 여자. 여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라. 당신의 고집대로 하지 말고. 어? 그러면은 무언가 바뀌고 좋은 행운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뭔가 개혁할 땐 집안의 여자 말을 들으라는 얘기거든. 자, 이달에는 여자를 앞에 내세우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그 길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남자분들이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여자 말을 들어라. 여자가 또 남자 말을 들으면 이것도 안 된다. 이달에는. 이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명심하시고 좋은 행운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